소식입니다. 첫 번째 오디션 합격 소식입니다. 뚜둥. 현재 오디션 합격이 두 명, 유지케이와 UMI 선생님한테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오디션 열심히 준비 중 팀장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팀장님들과 시청자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예. 기네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공연팀을 모집합니다! 와! 가수가 되기 위한 최고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각종 공연이 영상 등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전담 트레이닝 및 오디션 채택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공개되어니 커밍 수! 다음 주 나올 거 기대되는구만! 다음 주는 더 멋지게 오디션으로 성공시 앉아서 체감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였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아, 저 오디션 보러 왔는데요. 아, 네, 반가워요. 우선 QR 체크, 체온 체크 후에 방문자 작성 도와드릴게요. 띠, 찍찍. 아, 저희 오늘은 공개 오디션이라 지어서 작성 후 대기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디보자. 어디보자. 다음은 박시호수 씨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전수칙 잘 보셨나요? 예. 오디션 일정 안내를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YG 공개 오디션이 바로 TNT에서 진행됩니다. 와! 외우 있는 직원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접수는 바로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올해 박수 모아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번째 니클리 소식은 현재 진행 중인 TNS 아카데미 수업 안내입니다. 현재 평일 진행 중인 수업은 뭐가 있나요? 대장. 네, 현재 평일 진행 중인 수업은요, 신나는 여자 K-pop 하나 굿걸, 청아 드림 오브 유, 여자 걸리시는 메건 더 스텔리언의 걸스 인 더 후, 귀여운 키즈 수업은 에스파 블랙맘마, 남자 K-pop은 카의 귀엽고 끔찍한 퀴즈 수업은 오마이걸의 큐피드, 즐거운 K-POP 예식은 더마스의 타이포미, 여자 K-POP은 청아의 바이시클, 그리고 하나의 암남콜, 걸크러쉬 걸리시는 아레아나 그란드의 모티브 진행 중입니다. 와! 와,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위클리 소식은 3월 개강일 안내입니다. 아카데미 3월 개강일은 3월 3일 수요일에 진행되오니 수강 신청은 DM 또는 위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학원은 TNS, 저희는 오디션 전문 학원입니다. 신나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인드, 인성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중결점은 인성입니다. 평소 인사를 잘하고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본인의 꿈을 위해 열정 가득히 열심히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작 국경을 위해서 미국생 생활을 할 때도 인성이 좋아야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점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오디션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TNS에서 함께해라! 이상 한 주간의 위클리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주 위클리 비디오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만! 첫 번째 위클리 소식은 TNS 2월 오디션 합격 사람입니다. UMI 엔터테인먼트, UGK 엔터테인먼트, 한타디오, K 엔터테인먼트, D-Nation 엔터테인먼트, TNS 소속생 친구들이 1차 오디션 합격을 하였으며 예사의 엔터테인먼트에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1차 합격한 친구
예의식상으로 데뷔 1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공식 콘서트의 100일을 맞아 팬들을 위한 사랑 듬뿍 담긴 자필 편지를 공개하였습니다. 자필 편지에는 늘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데뷔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들이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었고 여러분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큰 의미가 있는 나날이었습니다. 라며 팬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팬들을 위해 모든 준비를 진심과 사랑을 담아 모든 만족성 잘도 공개 모든 분들을 눈 짓게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분위기에 이 입출상의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위클리 소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파워 팀장은 2월 결과 함께 하루를 녹아보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 무슨 무슨은 원하실게도 제 고향 에스파냐로 이용하겠습니다. 다음 달은 새